오늘도 그지로 오늘 쿠킹 클래스 예약해놔가지고 8시 40분까지 호텔로 픽업을 오기로 했거든요. 네, 저건가? 픽업 차량인가? 오지 않아. 왜안 와? 나를 잊은 건 아니겠지? 드디어 왔나? Thank you. 와, 완전 논밭까지 왔어요. 너무 예쁘다. 아, 아직 여기 온 외국인들하고 낯가리고 있어가지고 좀 어색하긴 한데 어차피 좀 있으면 친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 너무 예쁘다 여기. 50 baht a little. Too spicy. No, it's not hot. Oh yeah. It's really spicy. What are your eyebrow on? Are you nice? I'm so busy. I'm so stressed. We have a beautiful plate and then we lost it. Perfect. Yeah. I like it. So good. Mm. Oh, it's good. Salam can eat basil as well. Basil as well. Okay. Enjoy, everyone. Who would like some beer? Let me know. You want to try from this one? Oh yeah, can I? Yeah. Thank you. Can I try too? Yeah, sure. It's worth it on this floor. Yeah. Oh god, we want to go down time out. Oh yeah. Do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이렇게 무기력하게 있을 순 없어서 비타민 때려 넣어 보겠습니다. 이쪽 골목이 요즘 태국인들 사이에서 약간 힙지로, 을지로 유행하는 것처럼 유행하는 데래요. 그래서 좀 약간 힙한 상품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약간 힙쟁이 같은 데서 저녁을 먹어보려고 왔습니다. 짠! 이렇게 올라가면 있대요. 되게 재밌는 게 많아 보이네. 갑자기 너무 아쉽네.
어제 좀 부지런히 돌아다니고 올걸. 이렇게 입해? 와우. 뭐야? Thank you very much. 메뉴도 앱으로 주고 약간 이자카야 같은 메뉴네요. 틴도 하이볼이라고 하는 하이볼을 주문했는데 틴도가 태국에서 만드는 위스키래요. 근데 이걸 한번 먹어보고 싶었어가지고 여기 있길래 주문했어요. 맛있다. 어, 맛있네. 미쳤어, 미쳤어. 감성 돌아버렸어. 배는 별로 안 고파서 비프 와사비를 시켰어요. 와, 제가 있던 자리보다 한층 더 위에 오니까 노을이 너무 예쁜데요? 지나다닌 탑페게이트인데 이것도 오늘이 마지막 날이네요. 아, 8 PM today? Yes. Ah, okay. Then I will come. Oh. I will come back. Oh, I see you. Ah, yes. 네, 저랑 다른 사람이랑 착각해가지고 한 시간 후에 오래요. 그럼 루프탑에서 좀 더 이따 올 걸. 로띠를 먹으러 가야겠어요. 여기 미슐랭 로띠 집이 있는데 로띠를 먹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벌써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네요. 엄청 유명한가 봐요. 사람 되게 많아. 마사지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얼굴 붓기 빠진 것 같아요. 너무 아쉽다. 정말 최고의 마사지. 이거 너도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네. 꾹꾹꾹꾹꾹꾹꾹꾹 귀여워. 마사지 받고 숙소 와서 짐 다 쌌어요. 짐을 싸고 나니까 갑자기 배가 너무 고파지지 뭐예요? 한국에서 저 챙겨온 오징어 짬뽕을 먹을까 합니다. 신기하게 생긴 맥주가 있길래 한번 사봤어요. 저 맥주가 빠질 수 없으니까. 사실 좀 살짝 덜 익었는데 배가 너무 고픈 관계로 먹어보겠습니다.
커피를 한잔 마시고 밥을 빠르게 먹고 공항에 가야 될것 같은데 마사지점 지나갔는데 아줌마가 오라 그래가지고 그냥 또 받으러 가요. 안녕하세요. 진짜 저 마사지샵은 여러분 강추예요. 몇 번을 가도 어떤 분이 해주셔도 너무너무 시원합니다. 그리고 여행 집에 잘 가라고 선물도 주셨어요. 잘 가라고 선물이라고 이 키링도 주셨어요. 진짜 너무 스윗하시죠? 생각해보니까 여기 와서 모닝글루리를 한 번도 못 먹어서 이거 먹고 가려고요. 구글에서 할머니 식당이라고 치면 나오는 곳인데 진짜 할머니가 운영하시네요. 내 마지막 유리. 모닝글루리 볶음밥 맛있겠죠? 생각보다 양이 많아가지고 다 못 먹을 것 같아요. 눈 뜬 지 얼마 안 돼서 밥이 다 안 들어가. 잘 먹었습니다. 이제 곧 비행기를 탈 건데 지금 이 짤짤이들 남은 게 한 세 박스 돼가지고 면세점에서 군다는 거 모두 사보려고요. 티웨이는 술을 안 주기 때문에 남은 짤짤이로 맥주를 샀습니다. 받았거든요. 올 땐 너무 좁았는데 좀 넓었으면 좋겠네.